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바로 비강세척제 또는 보습제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팍팍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환절기가 돼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재 중에 하나라고 치자면 코 안쪽을 세척하는 제재인데, 이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상민 씨가 마리텔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코 세척하는 거 나오면서 많이 알려졌어요. 저희가 약국에서 복약 지도할 때도 정말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비강 세척기를 사용해서 압력을 강하게 세척할 때와 비강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고 분사기를 사용해서 비강을 세척할 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코 안쪽에 뿌려주는 제재들이 그 외에도 다양한 제재들이 있는데 사용법들을 조금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쓰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비강 안을 세척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평상시에 깨끗하게 세척하면 세척할수록 알레르기 비염을 막을 수가 있고 코감기도 예방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죠. 이때 사용하는 제재는 대부분 식염수, 이러한 식염수 제재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비강 세척기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제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제재를 쓰실 때 중요한 거는 얘는 압력이 아주 강하게 가해진다는 거예요. 압력이 아주 강하게 가해지다 보니까 이 비강뿐만이 아니라 부비강도 모두 세척이 된다는 거. 비강과 부비강이 모두 세척이 되면서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는 것이 귀 쪽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가벼운 코감기나 외출 갔다 와서 가볍게 코를 씻어내고자 할 때 너무 강하게 압력을 가해지게 하다 보면은 자칫 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중이염 등이 올 수 있고, 특히 비강이 좁은 또는 귀 이관이라고 하는 귀하고 코 쪽에 있는 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 소아의 경우에 자칫 잘못해서 코 쪽을 씻어냈을 때 그쪽으로 압력이 올라가면서 세균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게 되면서 중이염이 오는 경우들이 곧잘 많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보통 코감기 걸렸을 때 코 세척 잘못하면 중이염이 온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압력이 너무 강하게 가해지게 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가벼운 세척에는 굳이 이 코 안쪽에 넣어서 반대쪽으로 확 끌어나오게 하는 압력을 강하게 가해주는 세척보다는 가볍게 코 안쪽만 비강만 세척해주는 방법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 비강만 가볍게 세척하는 제재를 사용하실 때는 이러한 피지오모 같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피지오모의 경우에는 비강만 세척하게 되는데 이게 분사를 이렇게 뿅 해주잖아요. 분사를 강하게 쭉 해주면서 비강 안쪽만 쭉 세척해서 끝내게 됩니다. 부비강 안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지 않고, 때문에 이 제재는 중이염이 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단 단점이 있어요. 강하게 분사가 되다 보니까 코 안쪽에 쾅 넣어줬을 때 목까지 콕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목까지 콕 하고 넘어가는 후두 쪽에 자극이 돼서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후두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사의 주의사항에 너무 강하게 이제 후두로 인두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이러한 피지오모가 가지고 있는 분사력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비강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인후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지오모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너무 강한 분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이에 따라서 적정량 그 분사 강도를 결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이러한 세척 기기들을 사용하느냐, 세척기를 사용하느냐, 바로 축농증이나 심한 비염이 걸려서 이 코 안쪽에 있는 내용물, 부비강에 있는 내용물들 다 덜어내야 할 때는 당연히 이쪽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벼운 코 세척에는 이쪽 걸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척기와 분사기로 우리가 코 세척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코감기에는요? 심한 비염은요? 축농증은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네들도 축농증이나 비염에 쓸 수 있지만 그때는 훨씬 더 강하게 세척해주는 제재들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코 안쪽이 건조하거나 불편할 때 뿌릴 수 있는 분사 기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미스트 분사형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제재들이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플러스 코엔,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시면 콜드마스크 세 가지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보습을 할 때는 식염수를 넣어주는 건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동일하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얘는 좀 떼어놓고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식염수가 들어있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습제가 들어있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보습제가 안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뭐 오트리빈 베이비 중에서 뭐 내추럴 베이비인가? 요거는 식염수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뭐 0세부터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코엔 같은 경우에는 덱스펜타놀이라든지 이러한 보습제, 뭐 덱스펜타놀, 히알루론산 이런 보습제들이 들어있어서 코 안쪽을 보습을 좀 더 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보습제가 들어있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외에 식염수가 아닌 멸균 해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제 그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멸균시켜서 만드는 건데, 요거는 식염수는 인체의 농도와 똑같지만 이 멸균 해수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농도보다 약간 농도가 높아요.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 그쪽으로 물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코에다 칙 뿌렸을 때 코 안쪽에 슉 들어가고 나서 점막에 딱 붙으면 점막 안쪽에 있는 물을 점막 밖으로 끄집어낸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김장을 해가지고 김장할 때 소금을 막 뿌려놓고 소금을 그 김치를 놔두면 김치가 순이 이렇게 죽잖아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점막의 부종이, 붓기가 가라앉아서 코막힘이 개선된다는 것. 즉 만약에 코 안쪽에 이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건조감과 함께 코막힘을 같이 개선시키고 싶으시다면 마플러스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보습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코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마플러스의 단점은 사용했을 때 이제 약간 자극감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24개월 이상부터 사용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24개월 이상부터는 마플러스를 쓸 수 있고, 물론 코엔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뭐 영유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연령대를 좀 생각하시면서 써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봉하고 나서 얼마 정도까지 사용하느냐. 보통 이제 코엔 같은 경우에는 개봉하고 나서는 보통 12주,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4, 3, 12, 3개월 정도를 우리가 사용 권장 기한으로 본다면, 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엔 같은 경우는 염화 벤잘코늄이 들어있어서 보존제가 좀 들어있고, 역시 마플러스도 첨가제가 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셔서, 사실 완전 밀폐용기가 아니에요.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봉하고 나서는 안쪽에 세균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 안쪽에 가볍게 분사하는 제품으로 사실은 피지오모도 조금 권장해 드릴 수가 있는데, 피지오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세기에 따라서 이게 나가는 양이 좀 달라요. 때문에 피지오모 같은 경우에 약하게 누르면 씩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 안쪽에 건조감을 풀어주거나 코 안쪽에 이제 그 보습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볍게 1초 정도 가볍게 눌러주시면 코 안쪽에 보습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지오모의 장점은 등장액이라는 거예요. 멸균 해소 등장액, 즉 우리 몸의 농도와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뿌리고 난 다음에 코 안쪽에 자극감이 좀 없을 수가 있다. 피지오모 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극감이 약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지오모는 자극감이 없다. 그리고 이 용기 자체가 굉장히 완전 밀폐된 용기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개봉하고 나서 뿌릴 때라도 다시 안쪽으로 세균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는 개봉 후에도 완전히 제품이 다 그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체가 좀 크고 아무래도 이제 세게 누르면 많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거라면 이러한 미스트 분사용을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콜드 마스크인데요. 한미약품의 이 콜드 마스크는 요즘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거는 바이러스 억제로 가장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이 제재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로 나오면서 뭘로 나왔느냐? 창상 피복제로 나왔어요.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 건 상처 부분을 덮어주는 제재인데, 때문에 이 점막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처가 나서 이 부분을 뭔가 감싸고 보호하려고 할 때는 콜드마스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코피가 좀 자주 난다거나 그러면서 바이러스나 알레르기 원 물질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까지 같이 만약에 한다, 특히 뭐 비염 등으로 인해서 코피가 자주 난다거나 점막이 건조해서 자꾸 헐어서 코피가 난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콜드마스크를 권해드립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럴 때는
코 안쪽에 뿌려서 보습을 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주 뿌리셔도 괜찮고, 그리고 나서 코 점막이 강화되면 사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콜드 마스크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피가 난다거나 코 안이 헐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황사라든지 이러한 알러지원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서 뿌리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죠. 이것으로 오늘 제가 코 안에 뿌려서 또는 분사해서 또는 넣어서 세척하는 제품들을 모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용도에 맞춰서 쓰게 되면 훨씬 더 잘 쓸 수가 있고,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맞춰주시면 좋고, 개봉 이후에 사용 기간도 좀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겠죠.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쭉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카톡 채널이 있습니다. 밝은미소약국, 분당 밝은미소약국이라고 치시면은 카카오톡 채널에 저희 검색되니까 채널로 들어오셔서 저희 그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약사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하셔서 저희 약국에 단골약국으로 등록하시면은 1:1 문의도 남겨주실 수도 있으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링거TV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함께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